올해는 우리 집이 고추를 좀덜 심었어요. 작년에 고춧가루가 많이 남아서 김장할 게 많이, 고춧가루가 올 김장할 거리, 작년에 고춧가루가 많이 남아서, 올해는 많이 심을 때는 일곱, 여덟 판씩 심는데, 올해는 고추를 한 판만 심었어요. 그래서 따서 이렇게 작년 고춧가루하고 이 핵고춧가루하고 말려서 같이 갈아가지고 김장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김장도 백김치를 많이 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고추를 좀 그때그때 따서 이렇게 바구니에다 올려서 채반에 올려서 말려가지고 믹서에다 집에서 그냥 갈아버려요. 갈아가지고 김장하죠. 우리 개들은요,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우리 개들 간식은 고구마하고 단감이에요. 아주 단감을 엄청 잘 먹어요. 요거 줄까? 네. 쉿! 어이구. 단감 먹는 개예요, 단감 먹는 개. 안 먹으면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안 먹을 거지? 안 먹어? 아이고, 이거 뭐. 아삭아삭 먹어요. 단감을 아주 좋아해요. 요새 단감값이 얼만데, 개들이. 단감 먹으면 호강이죠, 호강. 이놈도 아주 단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우리 허스키도 단감 좋아하지. 어쩌? 아이고, 놓쳤네. 단감 먹어봐. 아삭아삭 먹어. 내가 뺏어갈까? 단감 뺏어간다. 손으로 물라 그래. 우선 받아놓고 더 먹으려고 이놈이 깨쓰다가 나한테 들켰어요. 단감을 엄청 좋아해요. 오리뼈만큼 좋아해요, 얘. 단감을 아주 아주 좋아해. 달고 맛있거든. 아삭아삭하고. 아이고, 또 와서 먹었어. 이놈이 또 와서야. 아니, 이놈이 여기 와서 몰래 먹었네. 아이고, 이놈이 뒤에 와서 먹었어. 지만 주면 안 되지. 다른 놈도 줘야지. 다른 놈도 줘야지. 네 혼자 먹으면 안 되지. 단감을. 이리 와. 받아 먹었어요. 너도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몰래 뒤에서 먹어버린 거야? 아이고, 이 단감 도둑이네, 단감 도둑. 너는 받아먹는 거 싫어하니까. 단감을 좋아해요, 걔들이. 오리뼈하고 단감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기 이제 우리 말란들 좀 줘야지. 단감나무에 단감이 올해는 많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소비를 못하면 개도 주고, 우리 이제, 이게 집앞 안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부추 두면 밭에 가기 싫을 때는요, 집 안에 있는 부추를 잘라먹기도 해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죠. 고구마도 주고, 고구마 삶은 거랑 이렇게, 감이 이렇게 주면 아주 잘, 먹어, 먹어. 고구마 먹어. 아주 고구마도 좋아해요. 간식으로 개들 이렇게 단감을 이렇게 갖다 주면 아주 아주 고구마도 좋아하고 단감도 좋아하고. 단감은 이제 싫다고 그러나? 다른 놈들은 단감을 좋아하는데 얘는 고구마를 더 좋아해. 이것도 먹어요. 이건 뒀다 먹어. 내가 뺏어갈까? 뺏어간다면 못 가지네. 뺏어가려니까 언제 먹네. 아유, 이거 가져갈까? 내 가져간다. 가져가려니까 먹네. 아, 이렇게 맛있는 단감 어디 있다고. 새로도 먹는 소리가 나네. 아유, 맛있지. 단감 먹는 말라. 맛있지. 아,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데, 그러면 개가 막 아주 맛있게 먹어요. 이게, 큰 찜통으로 하나를 따놨는데, 줄어들지도 않고, 이제 단감 주스도 먹고, 이제 단감
제가 깍두기를 해야 되겠어요. 단감으로 깍두기 만들어서. 단감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집에. 단감나무가 본래 여기 전 주인이 한 100년 전에 심었던 단감나무가 늙은 단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그게 많이 열렸어요. 올해는. 작년은 별로 안 열렸는데. 그리고 내가 귀촌하면서 심은 단감을 아직 따지를 않았어요. 내가 심은 단감은 집 안에 들어있어요. 주렁주렁 붙어있죠. 그래서 저것들은 아직 따지를 않았어요. 저것도 이제 따면은 상당히 나올 거예요. 저 단감은 더 달아요. 저건 달아가지고 저 단감은 아직 따지를 않았어요. 서리 맞은 다음에 따려고. 저건 이제 부유라고 종자가 아주 달아요. 부유라는 종자예요. 저건 서리 맞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밭에는 두면은 또 동네 주민들이 다 따가버리니까 따가지고 이제 사람도 먹고 샐러드에도 넣고 샌드위치 할 때도 넣고 개도 주고 개도 주고 먹을래? 이렇게 밭에서 조금씩 저놈이 좋아해요. 저놈이 너무 여기다 두고 가면 지가 먹을걸요? 아직 들어간 사이에 이놈이 먹을까 아마 훔쳐갈 거야. 근데 얘는 너무 좋아해. 저렇게 잘 받아먹어요. 아이고 저렇게 좋아해. 이놈 훔쳐가나 보죠. 아 벌써 훔쳐가네요. 훔쳐갔어요. 써니가 단감을 훔쳐갔고 이놈은 아주 아삭아삭 잘 먹어요. 아 맛있으니까 잘 먹죠. 아이고 잘 먹네. 오리뼈하고 단감을 엄청 좋아해요. 얘들 고구마도 좋아하고 오늘 간식으로 단감을 줬어요. 저 뒤에 있는 이제 그 치킨이는 이제 내가 좀 이따가 또 부엌에서 이제 던져주면 또 그러면 아주 잘 받아 먹어요. 아침에 벌써 2개 먹었을걸? 아침에 벌써 2개 먹었어요. 해가 질라고 그러네요. 이제 해가 질라고. 아 산도 보이고 산도 보여요. 산이 참 가을 장미가 폈어요. 이건 내가 아주 우리 남편이 망가뜨려 놓은 이 소나무를 이제 제대로 모양을 좀 잡았죠. 그전에 얘가 두리뭉실하니 벙거디슨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머리가 둥글둥글하게 돼버렸던 걸 이제 내가 밑에서부터 이게 다 잘라가지고 이제 모양이 좀 달랐어요. 모양이 소나무 모양이 좀 나왔죠. 아 이것이 이걸 비싸게 준 나무를 싸구려 나무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동그란 벙거지를 만들었어요. 예, 이제 이 해가 질라니까 이놈이 다 어물이네. 계란 삶아 놓은 것처럼 활짝 피었던 게 이제 해가 지면 싹 어물어요. 요것도 서울서 화분에, 조그마한 화분에 가져왔던 건데 땅에다 심어 놨더니 이것들이 번져가지고 겨울에 죽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엄청 피었는데 지금은 방한잎 때문에 길을 못 쓰네요. 미나리가 나죠, 미나리. 겨울에는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미나리 잘라 먹죠. 여기 미나리. 미나리. 이건 방한잎. 수국도 서울서 가져와서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죽지 않아요. 여기는 옛날에 연못이었어요. 금붕어 키웠던 자리. 분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엉망으로 풀이 자라서. 여기는 밭, 자갈을 깔려가지고 여기다 금붕어를 키웠는데 금붕어한테 깻목을 주니까 손바닥만하게 살이 통통 찐 걸 우리 개들이 들어가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빼버렸죠. 우리는 마당에가 이렇게 호박이 굴러서 그냥 쓰레기처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 저기, 감나무에도 호박이 열려서 있죠? 감나무에도 호박이, 감도 열려있고, 호박도 열려있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 열려있고, 호박도 열려있어요. 땅에 굴러다니는 게 호박이에요. 담쟁이가 낙엽이 지고 또 따뜻한 곳이니까 또 새순도 자라네. 개들 감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고 이제는
예, 무화과도 열렸어요. 가을장 피고 양재동 꽃시장에서 산 거예요, 저거 다. 이사 올때 가져온 것들이. 이것도 양재동 출신이에요. 서울 양재동 꽃시장 출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년마다 잘라준 거, 우리 남편이 내가 좀더 키워가지고 자르려고 둔걸 그냥 번거지로 동그랗게 그냥 잘라가지고 버려놨던 거 다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이런 벵갈 고무나무는 이제 겨울이면 거실로 들어가야 돼요. 뭐 키가 한 1m씩 잘라줘야 돼요. 농가주택이 천정이 낮아가지고. 엄청 숲이 우거졌지요. 아이고, 여기 호두나무도 있고, 호박도 또 열리고 있어요. 조각도 있고, 저쪽에도 조각이 호박넝쿨에 씌어서 모습이 안 보이네요. 조각이 대리석 작품인데 호박에 그냥 감싸져 가지고 제 모습을 숨겨버렸어요. 큰 작품인데 무거워서 저기서 움직이질 못해요. 아이고, 여기도 또 호박이에요. 여기도 호박이 열리고 끝없이 열려요. 예, 여기도 또 방울토마토가, 대추토마토가 열리고 있네요. 꽃이 계속 펴요. 아, 비가 올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벵갈 고무나무가 엄청